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아시아 리듬체조 요정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5일부터 리듬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요. 총 11개의 나라가 참가해 아시아 최강자를 가리는데 이 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있을 인천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계 랭킹 6위, 올 시즌 월드컵 4연속 메달을 딴 손연재를 필두로 마더니 김윤희와 천송이 이다혜가 출전해 사상 첫 금메달을 노립니다. 개인종합 예선을 겸하는 팀 경기는 4명의 선수가 총 12번 연기를 펼치는데요. 가장 높은 10종목 점수를 합산해 메달의 주인공을 가립니다. 드디어 개인종합 예선이자 팀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요. 깔끔한 연기를 펼치며 18점대 돌파. 볼 종목은 완벽한 기술은 물론 우아한 연기까지 더해지며 참가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18점대를 넘는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나비 한 마리 같네요. 하지만 공동에선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공동을 던졌다 잡는 동작에서 그만 공동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0.9점이 감점되며 3위에 머물렀습니다. 손연재 선수가 가장 자신 있는 종목 리본이죠. 장기인 코에테 피봇은 물론이고요. 무결점 연기를 선보이며 올 시즌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와. 시즌 이제 18점대 넘는 게 또 하나의 목표였었는데요. 또 그걸 또 이루게 된 것 같고 또 이 점수대를 또 세계선수권 대회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더니 김윤희도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줬고 이다혜, 천송이도 선전을 펼쳤는데요. 팀 경기 결과 10종목 합계 165.715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성적이 좀 고르게 나온 반면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약간 선수마다의 개개인의 점수차가 있었던 것이 조금 2위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니었나. 그리고 개인종합 예선 결과 가장 낮은 공동 점수를 제외한 세 종목 합계 54.866점. 예선 1위로 결선 진출을 확정 지었는데요. 명실상부 아시아 최강자답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중요한 개인 종합과 또 개인 종목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컨디션 조절 잘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예선 2위는 중국의 정선휘가 차지했습니다. 월드컵 순위는 28위지만 중국의 떠오른 에이스답게 안정된 연기를 펼쳤습니다. 정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능성은 저희는 이미 사실은 알고 굉장히 그 선수가 참 앞으로 두려운 선수다라는 얘기는 저희끼리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는 덩 선수가 약간 그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제 나이도 어리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 서둘렀다 하면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마더니 김윤희 역시 예선 8위로 상위 15위까지 진출하는 개인종합 결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회 셋째 날 개인종합 결선이 펼쳐졌는데요. 예선과는 달리 네 종목 점수를 모두 더해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예선 1위로 진출한 손연재. 결선에서도 체조 요정은 빛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후프에서 약간 긴장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후프를 놓치는 실수라고 말았지만 이내 우아하고 부드러운 연기로 만회를 해나갔고 첫 종목부터 18점이 넘는 고득점을 받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볼 종목, 마치 볼과 한 몸이 된 것 같이 완벽한 연기를 펼치면서 고득점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야, 예술이다. 곰봉에서는 손연재 선수의 귀여움이 돋보였던 머리에 곰봉을 얹는 동작을 선보이지는 못했는데요. 그 외에는 실수 없이 모든 동작을 마무리했고 역시 높은 점수를 얻으며 예선의 부진을 말끔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리본, 시작하자마자 리본이 엉키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위기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곧바로 안정감을 되찾으며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네 종목 합산 72.066점으로 2위 우즈베키스탄의 나우마토바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손연재.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가 지금 올라가는 거에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아주 미세한 실수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고 이제 곰봉에서 나오는 실수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안정된 연기를 펼친 김윤희는 9위로 결선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체조 요정보다는 체조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소년인데
한국 리듬 체조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1년 앞으로 다가온 인천 아시안 게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정 선수나 이제 라우마토바 선수 또 일본의 신의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을 뭐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더 탄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를 한다면 아시안 게임 때도 뭐 금메달 가능성은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보겠습니다. 와, 우리 손연재 선수 최고예요. 네, 손연재 선수 정말 격이 다릅니다. 네 종목 중에 세 종목에서 18점대를 받으면서 전 종목 1위,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역대 최고 성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겨에서는 200점대 이상의 점수가 이 최고 클래스의 선수를 상징하는 점수대라면 이 리듬 체조에서 18점대가 바로 그런 점수대거든요. 손 선수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18점대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연기를 펼쳐 보였는데 이제 뭐 아시아에서는 상대가 적수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출전했던 마더니 김윤희 선수하고 이다의 천송이 선수도 함께 선전하면서 팀 경기에서 은메달을 땄는데요. 1위인 우즈벡과 점수 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쉽게 팀 경기에서는 은메달을 땄지만 어제 열렸던 종별 결승에서 또 좋은 성적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팀 경기에서 은메달을 머물렀지만은 이 종목별 결승에서 역시 기대했던 대로 다관왕을 달성해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함께 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 영상 그 라이브로 들어온 것을 보면서 응원하면서 네. 지켜봤는데요. 첫 경기였던 후프에서부터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점수가 18.433점 역시 높은 점수로 금메달을 따냈었고요.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곰봉을 펼쳤었는데 네. 벨라벨라 산요리나 이 음악에 맞춰서 18.400점 역시 금메달을 따냈고요. 리본에서는 아쉽게 은메달인데 점수는 좋았습니다. 18.133점이었는데 이 중국의 덩손혜 선수가 18.533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또 볼에서는 실수가 나오면서 16점대 아쉽게 4위에 머물렀습니다만은 그래도 첫 번째 금메달에 이어서 금메달 3개 3관왕을 차지하면서 최고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를 잘 치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해줬어요. 진짜 정말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탈 딱 따져보면 개인종합 금메달, 후프 금메달, 곰봉 금메달, 리본 은메달, 그리고 팀 경기에서 은메달. 와, 이분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저도 외우기 힘들게. 네. 진짜 손연재 선수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메달을 본인이 땄는지 헷갈릴 정도일 거예요. 네. 주목해 볼 만한 점은요. 손연재 선수가 지금 실력이 한 차례 확 뛰어오른 그 계기가 바로 런던 올림픽에서 5위를 차지하면서 확 올라선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네. 이번 대회도 저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다관왕, 3관왕을 통해서 분명히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이 8월 말에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와 내년에 열릴 아시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한국 리듬체조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